내 이름은 여기 탐정 정선이야.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 왔지. 이 사람이 피해자인가? 일단 용의자를 만나봐야겠어. 사건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지? 수업 중이었어요. 수업 중이면 그럼 그 수업 시간에 누가 없었지? 아, 그러고 보니까 낸시랑 낸시빠랑 없었어요.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? 아니, 이제는 낸시 예배 시간이라서 교회에서 낸시 찬양송을 부르고 있었는데. 낸시 증인은 있나? 물론이죠. 네, 저가 증인입니다. 낸시 아닌가? 그 누구란 말인가? 생각해보면 근심받으면 항상 같이 다니시는 세 명이서. 근데 아까 그 둘만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럼 범인은 김승찬이야. 너 낸시 찬양 시간에 뭐 없었어? 똥 싸러 갔었는데요. 네가 똥 싸러 갔을 때 그런 사람이 있나? 똥 싸러 갔는데 누가 봐? 똥 싸러 갈 때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되잖아.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데. 아, 이 사람 이상하네. 넌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. 범인은 바로 너, 김승찬이야. 이상한 아저씨네, 이 사람.